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겼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주들의 상황이 특히 심각한데요. 시진핑 지도부의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인데 중국 공산당은 불만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기도는 망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권력 투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我们不会接受北京当局以一国两制矮化台湾，破坏台海的现状。 这是我们坚定不移的原则。中国人民不信邪也不怕邪，不惹事儿也不怕事儿。